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. 너무 제가 100%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, 100% 알지 못하겠지만, 얼마나 힘들까.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이 되어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잖아요. 제가 할수 있는 건 위버스에다가 응원의 글을 남기고 좋아요 눌러주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에서도 또 무력감을 느끼더라고요. 나 암인데 더 확실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종종 멤버분들이 어떤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글이 올라왔을 때 힘듦이 보일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오늘 촬영 날짜가 공연 날짜잖아요. 그래서 공연을 하잖아요. 처음에는 막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아, 나도 이 오랜만에 공연 가갖고서 보고 싶은데, 현실적인 상황이 제가 미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콘서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데 너무 행복했어요. 와, 우리 탄이들 드디어 아미 만나네? 드디어 아미 만나서 아미들 앞에서 공연을 하네? 이게 딱그 콘서트 한다라는 그걸 딱 알게 된 순간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. 탄이들이 행복해했을, 탄이들이 너무나 기뻐했을 거 생각하니까 와,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와, 됐다. 우리 탄이들 드디어 아미들의 함성 소리를 직접 두 귀로 듣고 아미들이 행복해하는 그 얼굴들을 탄이들이 드디어 볼수 있겠구나. 아, 됐다. 와, 한시름 났다. 너무 행복하더라고요, 정말. 와, 저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. 아, 우리 탄이들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들떠 있을까. 그 만날 생각에. 아, 그리고 아, 제발 다치지 않기를. 너무 오랜만에 공연이니까 분명히 흥분할 거고 분명히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. 팬들의 기대가 이렇게 높을 텐데. 그 우리 탄이들은 또이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노력하고 준비를 했을 텐데. 아, 제발 우리 탄이들 다치지만 말아라. 제발 아무 사고 없었으면 좋겠고, 좀 가사 실수하고, 오랜만에 공연인데 가사 실수 좀 하고, 뭐 하다가 좀 이렇게 안무 틀릴 수도 있잖아요?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제발 그 누구도 별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있어요. 상상의 동물, 약간 유니콘, 약간 이런 존재였어. 너무나 멋있지만 만날 수는 없는 약간 상상의 존재처럼. 아, 나는 호비랑 여행 가면 진짜 잘 맞겠다. 나랑 같이 갈 일도 없을 텐데 괜히 나 혼자 와나 호피랑 여행 가면 되게 잘 맞겠다. 나랑 여행 스타일 완전 잘 맞네.